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인천을 방문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인천 지역 현황과 연계한 공약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인천민 심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그 인생 역정을 봤을 때 인천과는 뭐 그리 인연이 없을 것 같았는데 어제 그 인천과의 인연도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무슨 뭐 그 가족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예전에 인천에 한번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지사는 어렸을 때 강물이 모인 어린이들은 이제 시골에 그 산골에 살았는데요. 네. 강물이 모인 바닷물이 짜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물이 짜다는 것을 그 확인한 곳이 인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강물은 민물 아닙니까? 네. 당연히 민물이 모이면 싱거워야 하는데 짜다는 게 이해가 안 갔던 것이죠. 마침 지난 1978년 부모님과 그 인천 연안부두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서 그 이 짠지 아닌 싱거운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바닷물을 먹어봤다고 하는데 정말 짰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시 바다에 있던 개를 잡아서 집으로 가져갔던 이런 기억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 짰던 바닷물의 기억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는 어제 인천과 관련된 공약으로 먼저 스마트 산단 육성을 제시했는데요. 인천이 바이오 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 송도에 추진 중인 K바이오랩 허브 구축과 남동, 부평 그리고 주안 산업단지의 스마트 산단 조성 그리고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교통 공약으로는 대한민국 관문 도시인 인천의 특성을 살리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요. 대한민국 관문 도시이자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끄는 인천이 이 사통 발달 그 막힘이 없도록 이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 이 추진 지원과 그리고 수도권 그 광역 급행 철도 GTX 비노선이죠. 비노선의 추진 그리고 경인 그 제2경인선 조기 착공 이런 부분들을 그 조기에 추진하는 거로 그 약속을 했는데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약속입니다. 네. 자, 그 지역의 또 그 최대 현안이죠. 그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던데 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쨌든 뭐 수도권 매립지, 그 경기도도 지금 관련이 있고요.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뭐 피할 수 없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인천 최대 현안인 이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박남춘 시장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대체 매립지 조성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이 지자체 분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원칙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뭐 당연히 정부가 뭐 인천시 입장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이제 그 또 특별한 시장에는 그 특별한 보상도 따라야 한다. 그 인천 시민이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고생하는 것에 대한 이 적절한 혜택. 이것들은 이제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갈등 현상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나름의 실력이 있다.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수도권 매립지 문제만큼은 지금 이 지사의 얘기처럼 그렇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